아이고, 게임 진짜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자, 이번 주 마무리까지 우리 저녁 같이 수업하지. 같이 수업하는 동안에는 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 안 하고 새로운 부분 같이 가자. 자, 38페이지. 함수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할 게 뭐냐면 함수의 정의, 그러니까 함수가 뭐인지에 대해서 배울 거야. 어떻게 보면 순서가 좀 잘못되긴 했지. 우리 함수가 뭐인지 배우기 전에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차 함수를 배웠어.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2차 함수라는 녀석을 배웠죠. 그렇게 함수라는 것을, 그러니까 1차라든가 2차로 같은 다 함수를 먼저 배우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함수가 진짜 뭐를 함수라고 말을 하게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데, 순서는 약간 엇갈렸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자, 일단 함수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간단하게 알아야 되는 게, 수학에서 말하는 대응이라는 게 있어. 대응이라는 말을 좀 편하게 연결한다면, 생각한다면 X에서 Y로 연결을 시켜주는 건데, 이게 대응이야. 뭔가 연결할 때 뭐 필요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는 거 아니고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대응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냥 X라고 지정된 어떤 원소들 중에 일부를, 일부 또는 전체를 Y에다가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건데, 이런 대응들 중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말했던 대응 중에 특별히 뭔가를 지키고 있는 대응을 함수라고 부를 건데, 그 함수는 어떤 대응을 말하느냐? 아까 그냥 대응 규칙이 어떨지 하고 싶은 대로 연결시켜주면 돼. 막 연달아 동시에 세 번 연결을 해도 되고, 마음에 느끼지 않는다면 연결 안 시켜도 되고, 또 무슨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연결시키고 싶으면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함수라는 건 그런 대응들 중에 이것과 이것을 규칙이 생겨버린 거죠. 내 마음대로 연결을 하되 그 연결된 형태의 모양이 이 X에 준비되어 있는 모든 값들이 대응이 되어야 된다. 모든 값들 이렇게 비워놓고 있는 거 없이 X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이 Y에 대응이 되어야 된다. 특히 어떻게 대응되어야 되느냐, 한 개씩만 대응이 되어야 된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겠지. 이게 우리가 오늘부터 배워야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이름을 F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함수로 불릴 수 있는 건 1이 그리고 2가 3이 이 Y를 향해 한 개씩만 연결이 되면 된다는 거지. 한 개씩만. 한 개씩만. 한 개씩만.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만한 내용 하나 만들어 봤는데, 모든
x가 화살표를 하나씩만 보내면 함수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대응이 함수입니다. 화살표를 보낸 결과가 누구에 의해서 만나? 만나면은 하나씩이 아니라 두 개가 된 거 아닌가요? 이 하나의 의미는 y의 겹친 화살표가 몇 개가 있어요? 한 개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x에서 y로 출발하고 있는 화살표가 한 개씩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걸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저 계란에 배웠던 1, 3, 3번 예를 들어볼까? 이거 1차 함수 1차식으로 만들어진 함수니까 1차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알겠는데 이걸 왜 함수라고 부르느냐. 실제로 얘랑 봤거든. x에 0 넣잖아. x에 0 넣게 되면 그 결과가 무조건 5에 연결이 됩니다.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야. 0 넣었을 때 얘가 지멋대로 가면 루트 2로 가고 뭐 7로 가고 이런 거 아니라 0 넣었을 때 이쪽을 향해서 오게 된다는 거. 아무거나 넣어보자. 몇 개면 더? 1 넣었을 때 무조건 7을 향해 가게 될 거고 50을 넣게 되면 105를 향해. 그러니까 모든 x마다 정답이 될 수 있는 답이 하나씩 존재하는 거. 어떤 x를 넣어도 그 결과가 각각 y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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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양들을 함수라고 본다는 거지. 되니? 자, 함수는 쉽게 말하면 x에서 y로 연결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연결하는 건 뭐라고 그러느냐?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대응들 중에 지금 선생님이 체크해놓은 이 두 가지를 지키고 있는 대응을 우리는 특별히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지. 함수도 결국에 대응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자, 함수가 될 수 없는 거 잠깐 몇 개만 그려볼까? 잠깐만 하고 지워버리자. 자, 이거 함수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씩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두 개를 연결하고 있으니까 안 돼. 그럼 이것만 해결되면 함수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 얘가 대응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주어진 모든 x가 y에 한 개씩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x가 있다거나 연결이 두 개 이상 겹친 형태로 화살표를 뻗어나가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대응이라고는 부를 수 있지만 오늘부터 배워야 되는 함수라는 이름은 절대 붙일 수가 없다는 거지. 선생님 설명 더 필요 없죠? 딱 여기까지만 하면 아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함수가 되는 건지 알 수 있겠다.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여기는 끝이야. 그냥 끝. 대신 그 이후에 나오는 각각의 단어들도 필요합니다. 자, 다시 대답해볼까? 지금 선생님이 만든 이 표는 함수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함수 맞죠? 함수 맞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방법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했어. 왜 함수의 정의를 잊어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F에 1을 넣으면 F에 1을 넣으면 그 결과가 누구다? 알파다. F에 2를 넣으면 그 결과가 B가 된다. F에 A를 넣고 계산한 결과는 B가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때마다 답이 정확하게 한 개씩만 나오게 되는 걸 함수라고 부르게 된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이번 언제지? 기말고사 배울 때 배웠던 원 있죠? 원. 뭐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 중심 원점의 간지름의 길이 5인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라 불리는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건 함수라 불려요. 하지만 이 이름이 함수기도 하지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렸었고 2차 함수라고도 불렀지만 포물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붙였습니다. 그것처럼 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었지.
그렇다면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런 도형들이 사실 1차 함수, 2차 함수라고 불렸던 것처럼 이것도 함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뭔가가 있나 싶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없는 거지. 얘는 왜 함수라는 말을 붙일 수 있었느냐? 어떤 x가 하나를 넣잖아? 그럼 그 x 때문에 결정되는 y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또 다른 어떤 x를 넣잖아? 그럼 그 x 때문에 결정되는 y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밖에 안 나오니까 함수가 되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지. 여기는 자연수로도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 있나? 4 정도 있겠네. 그치? 4 있다. 다음 x에 4 넣었을 때 x에 4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y값이 3도 있고요 마이너스 3도 있습니다. x에 4를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4,3을 넣어도 16 더하기 9, 3,-4를 넣어도 16 더하기 9 더하기 16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걸 함수표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x 중에 3을 넣었을 때의 그 결과가 4로도 가고 마이너스 4로도 가. 그러니까 이건 원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만 맨날 우리가 불렀지 뭔가 원의 방정식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형태로 함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지는 못했다는 거지. 이유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이라는 건 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함수라는 녀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 선생님 뭐야? 뭐가 적어졌냐? 4를 넣었을 때의 결과가 3이나 마이너스 3에 동시에 연결되는 이런 모형들은 그냥 대응인 거지 함수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대응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그냥 원의 방정식이라고만 불러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외워야 되는 단어 설명해 볼게.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집합 X를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정의 역이라 부릅니다. 함수를 구성하는 데 사용한 X값 전체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정의 역. 외워주세요. 그 다음, 그런 X들은 대응될 Y들이 모여있는 집합. B, 알파, K가 모여있는 집합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공역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그런 공역 중에 실제 X에 의해서 선택받은 Y값들만 모아놓는 이걸 특별히 우리는 시역이라 부릅니다. 선생님한테 이유 물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왜 이게 정역이 공역이 시역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렇게 각각을 의미하고 있는 집합들을 정역, 공역, 시역이라 부르기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있는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꼭 외웁시다. 다시 X값 전체를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한다고? 정의역. Y값 전체는? 공역. 그 Y값 중에 화살표를 받고 있는 Y값. 그러니까 뭔가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우리는 이걸 특별히 뭐라고 부르느냐? 함수값이라고 부르거든? 직접 넣어서 나온가? 나오지 않는가 말고 나올 수 있는가 말고 진짜 선택받아서 정답으로 말해야 되는 y값들,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 부르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함수를 배우는데 필요한 기본 내용입니다. 기본 내용. 자, 그럼 몇 문제 안 되겠지만 먼저 이거에 관련된 문제 풀고 다시 이어서 갈게. 39페이지 보세요. 188번 먼저 풀어볼까? 188번 이거 풀면서 숙제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 불러줄 테니까 지워. 193번은 지우세요. 나중에 하자 우리. 193번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올라가면
190 상단은 숫자 안 해도 돼. 일단 188번 풀어봐. 항상 수업하고 이제 문제 풀 때 보면은 한 개 별로 없어. 뭐가 함수라고 불리는 녀석인지, 그 함수라고 불리는 녀석의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고 불리는 건 뭘 말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아, 자세들 바로 하고 졸려고 하는 친구들 좀 몇몇 보이네. 자, 먼저 1번부터 함수인 거 누구? 함수인 거 누구? D급밖에 없습니다. 기억 왜 안 되지? 1이 대응이 안 되니까. 니은은 왜 안 됩니까? 3이 대응을 두 번 연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문제. 함수인 것의 정의역만 해봐. 이거 똑바로 기억해야지. 얘들아, 정의역, 공역, 치역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정의역, 공역, 치역은 결국 뭐라는 뜻이지? 집합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정의역을 말하라고 하는데, 아니 딱 보니까 지금 디귿이 정의역이야. 디귿에 있는 함수니까 정의역은 이게 맞아. 아니 이런 식으로 적지 말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적지 마. 정의역은 집합입니다. 그 다음 공역도 집합이거든. 공역은 누군데 얘들아? 4, 5, 6이라고 말하면 되겠고, 치역은 누구랑 말하면 되지? 5, 6이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어요. 자, 문제 더. 190번 풀어보세요. 190번. 표현 자체를 본 적이 없을 테니까. 선행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아니라, 선행을 한 친구들이 아니라면 표현 엄청나게 낯설 거야. 뭔가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 대충 그런 느낌이겠지 하면서 풀면 되겠지만 배우기 전에는 정확히 알기 힘들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더라도. 일단 우리는 지금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들, 배경 지식들 쌓아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들어볼까? 잘 봐. 이게 바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일반적으로 함수의 표현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X라고 하는 정의역의 집합에서 Y라고 하는 공역의 집합으로의 대응을 함수라고 하는 기준에 맞게 만들어주는 걸 작업을, 만들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부터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오늘부터는 알고 풀어야 되는 거야. 얘가 정의역에 해당하는 집합의 이름을 말하는 거고, 얘가 공역에 해당하는 집합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뭔 말이냐? 함수를 만들 때 써야 되는 정의역과 공역을 정의역도 공역도 모두 집합 X로 해달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 정의역은 마이너스를 0, 1로, 공역에 들어가 있는 원소도 마이너스가 0과 1로. 혹시 선생님이 실패를 적은 게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여기도 X로 적으세요. 상관없어. 그런데 보통 공역의 집합의 이름을 X로 적기보다는 Y로 많이 적거든. 그래서 선생님 여기를 Y로 바꾼 것 뿐이야. 중요한 건 정의역이든 공역이든 얘네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이용해서 정의역과 공역을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는 기억할 수 있겠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저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아, 정의역은 예로하고 공역은 예로해달라는 뜻인 거구나. 그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어 보라는 뜻인 거구나. 받아들이면 되겠지. 이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함수가 아닌 걸 찾아보래. 1번 fx라고 할 거 아니야? 함수 이름 f이고 f라고 지정할게. fx는 마이너스 x. 자 얘들아, 1번으로 만들어진 함수의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x가 몇 개 있지? x가 몇 개? 3개지. x값 3개 나와 있잖아. 이거 넣는 거야. 그리고 함수라는 건 그 3개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y값이 몇 개씩만 있어야 된다? 한 개씩만 있으면 돼. 해볼까? 마이너스라고 얼마 나오죠? 그럼 이렇게 가겠네. 0넘 얼마 나오지? 이렇게 가겠네. 1넘 어떻게 됩니까? 함수 맞아 아니야? 이거 함수 맞습니다. 2번 마이너스 1넣으면 1로 갈 거야. 0 넣으면 0으로 갈 거고 1 넣으면 1로 갈 거야. 함수 맞겠네. 3번 fx는 x의 세제곱. 또 하자. 마이너스 1넣으면 마이너스 1, 0 넣으면 0, 1 넣으면 함수 맞겠네요. 네 번째 마이너스 넣으면 1, 0 넣으면 0, 1 넣으면 1. 한 개씩 가고 있는 거 맞네? 함수 맞겠어. 정답 5번인가? 5번 y는 x 플러스 1. 이게 정답 아닌 거니까 찾으러 갈게.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까지 좋습니다. 0 넣으면 여기까지도 좋네. 1 넣으면 근데 2가 준비되는 y값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럼 선생님 일단 만들어놓고 연결시켜주면 되잖아요. 아니야, 공역도 이걸로만 해달라고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정답이 2인 건 아는데 2가 대응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2가 없어.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5번은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답 5번이에요. 자, 문제 더. 194번 시작해보세요. 아까 낮에 선반 친구들한테도 잠깐, 사반 친구들한테는 좀 더 많이 얘기했지만 오늘 배운 거의 핵심이 되는 것들은 전체 다를 기억하는 건 정말 좋지. 선생님은 그렇게 해준 학생들한테 너무 고마워. 그런데 최소한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던 거에 대해서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했던 거에 중요한 건 뭐냐? 뭐가 함수인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저녁 때, 다음 주 화요일쯤 되겠네? 함수가 뭐냐고 물었더니 모든 x가 y에 하나씩 대응되는 걸 말하지 못해. 그럼 선생님은 슬픈 거야. 정의역, 공역, 치역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대답 좀 망설여. 물론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은 알아둬야 되는 거지만 당장 알아두지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기억하면 돼. 그런데 함수라고 하는 걸 배우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다음 시간에도 함수라는 걸 계속 연결해서 배울 텐데 함수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큼직큼직하고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영훈아 조금만 기운 내자. 자, 194번 보자.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럼 이렇게 함수표를 만드는 게 힘든 것 같다, 얘들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인데. 뭐 수백, 수천 개? 무슨 소리?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실수는 무궁무진하게 많아.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X, 정의역. 그 다음 두 번째 줄 밑줄 치역은 0부터 4까지가 된답니다. 여기는 공역이고 공역 어디인가에 0부터 4까지가 여기에 있는 모든
함수한테 다 연결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맞아? 근데 보다시피 참 표현이 허술하지?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누구누구누구를 집어넣어야 되고 누구누구누구 중에 치역을 정할까 이게 아니라 이것도 범위, 이것도 범위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은 그래프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줄까 해. 194번 문제 한번 찾으러 가보자. 함수의 이름은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 함수입니다. 잘 봐. 이때 내가 이걸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랍니다. 그럼 대답해볼래? 내가 지금부터 어떤 직선 그릴 거야. 그 직선 마이너스 2의 왼쪽이나 2의 오른쪽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면요 이 안쪽에서만 직선을 그려야 된다 뜻이라고. 맞아? 그럼 그 그려진 직선에 사용하고 있는 x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는 게 맞고 이때 문제가 원하는 치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느냐? 0부터 4까지였습니다. 응? 내가 직선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면 그 직선이 갖고 있는 y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맞아요? 선생님 오답으로 한번 그래프 그려볼 테니까 왜 이게 오답인지 한번 얘기해봐. 이거 오답이야. 왜 오답일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리게 되면 이렇게 생긴 직선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리게 되면 왜 오답이 이게 치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어버리죠? 이 직선이 갖고 있는 y값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이 노란색 직선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있는 모든 정의역들을 y에다가 연결시켰을 때 그 값이 이가 뭐라고 할까? a라고 하고 이거 b라고 해야지. 아 여기 또 a b 있네. 이가 p라고 하고 이가 q라고 해야지. y값이 수많은 y값들 중에 p부터 q까지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맞아? 아 봐봐 이 직선 봐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려내는 동안 실제 y값의 제일 작을 때가 p. 그거보다 좀 더 큰 값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제일 큰 값이 q.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화살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문제가 원하는 치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였다고? 0부터 4까지. 화살표를 여기만 받고 싶은 게 아니라 0이라는 숫자부터 4라는 숫자까지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화살표를 받았으면 하는 녀석들이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정답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그럼 선생님 또 다른 오답 내볼게. 정신들 차려라. 어떤 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긴 직선도 오답이야. 이거 왜 오답이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려진 이 함수의 치역은 이 직선이 갖고 있는 y값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 맞나? 이건 문제로 원했던 치역의 범위를 넘어섰어. 0부터 4까지만 화살표를 받아야 되는데 0보다 한참 작은 것부터 4보다 한참 큰 것까지 화살표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치역을 벗어났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 진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그렸을 때 그 그려진 직선이 갖고 있는 y값의 범위가 0부터 4까지 되려면 물론 너무 쉬워서 벌써 혼자 정답을 구해놓고 기다리는 친구들 있겠지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진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렸더니 y값은 0부터 4까지가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지. 아니 직선의 기울기가 꼭 양수라는 법이 어딨어? 이렇게 그려줘도 되는 거죠. 정답이 될 수 있는 직선의 모양은 두 가지. 1번도 되고
직원도 됩니다. 그렇게 그려진 두 직선만 다시 한번 7번 보면서 잘 따라와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려낸 직선이 실제 받는 y값은 0부터 4까지만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위주 문자 194번 맨 마지막 a는 0보다 어떻다? a는 0보다 어떻다? 작다. 그럼 기울기가 무슨 수라는 얘기야? a가 이거야. 기울기라 불리는 이게 a라고. a가 음수라는 건 기울기 뭐라는 얘기야? 기울기 양수라는 얘기야 음수라는 얘기야? 음수라는 건 정답 원래는 두 개지만 몇 번만 정답을 하라는 얘기지? 맞아. 2번만 정답을 하라. 원래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어. 아니 근데 A가 음수로만 돼야 된다잖아. A가 음수일 때 이런 식사도 못 그려져. 안 그려집니다. 됐어요? 되니? 그럼 좀 답답한 풀이 한번 보여줄까? 아 그럼 내가 찾는 직선이 마이너스 2,4라는 점과 2,0이라는 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답답한 풀이부터 한다. 마이너스 2,4를 지나간다는 건 y에 4 넣고 x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성립한다. 2,0을 지나간다는 건 y에 0을 집어넣고 x에 2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 신나게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b는 2가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따라서 정답이 마이너스 1x 플러스 2가 정답이다. 이렇게 푸는 친구들, 좀 답답한 친구들. 우리 형님이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그치? 배운 걸 잘 적용한 친구들은 이렇게 푼다? 아, 이렇게 지나가는 점들을 대입해서 a값 b값 찾을 게 아니라 절반? 먼저 기울기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4분의 0 마이너스 4 기울기 해결했고 직역도로 그 정점 표현하는 방법 나 이걸 할게. 2,0을 지나가게 해주는 방법. 이것도 어차피 정답 계산하면 똑같이 얘랑 같은 모양의 정답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가 2가 되는 건 맞지만 그 직선을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기말고사 때 직선의 방정식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정점을 이용해 줄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 큰일 났네. 자꾸 좋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자, 194번 잠깐 틀게 해놔. 함수에 대해서 타격을 줄 수도 있어, 분명히. 열심히 들어야지. 정신력을 좀 버텨봐야 되더라. 꿋꿋하게 버텨도 듣고, 또 시간 나서 좀 뭐 컨디션 괜찮을 때. 오늘도 학교 결석생도 있어요? 한 명 있어? 그 친구들 또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중이거든. 영상도 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 그런 거는 커녕 그냥 뭐 다음에 막 와서 함수가 뭐인지도 대답 못하고 앉아있고. 뭔가 오늘 보냈던 낮 2시간, 저녁 3시간. 클리닉 빼도 5시간씩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들? 5시간 동안 한 것 중에 굵직굵직한 것도 기억 못할 거면 진짜 5시간 버려버린 거 아닌가? 아깝게. 그럴 거면 차라리 놀고 말지. 어제 우영을 보니까 뭐 놀아야 되고 얘기하지 마. 뭐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세요. 조금만 더. 선생님이랑 풀지 않은 문제는 전부 다 과제로 하겠습니다. 좀 이따 수업 끝나서 끝날 때 선생님이 깜빡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과제야. 193번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함수 1번 내용의 네 번째 파트. 같은 함수 자, 들어볼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y는 gx라는 함수도 있고 그런데 두 함수가 같길 바란대. 같길 바란대. 그럼 얘들아, 두 함수가 같으려면 두 함수를 나타내는 fx와 gx의 식이 어때야 되는 거지? 같은 함수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두 함수의 식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맞아? 너무 뻔한 얘기잖아. 예를 들어볼까? 자, 문제 내볼게. fx와 gx가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해주는 gx를 구하죠. 그럼 gx 지금 뭐게? x의 제곱 마이너스 gx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그지? 너무 뻔해. 근데 이게 지금 이 뻔한 얘기를 왜 이 파트에서 하고 있느냐면 같은 식의 모양이 아닌데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함수의 함수 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따로 한 부분을 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 다시 함수식이 다르면 원래 같은 함수가 다른 함수이더라. 함수식이 다르면 다른 함수지. 함수식이 다르면 왜 다른 함수게? 함수식이 다르면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었을 때 같은 결과 나올까 다른 결과 나올까? 보통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맞아? 설령 그게 같은 결과가 나왔었죠. 또 다른 수를 똑같이 넣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어. 맞잖아. 식이 다른데 어떻게 답이 같게 나와. 몇 번은 같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 몇 번이 한두 번이지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할 때마다 같은 함수가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함수예요. 됐죠? 이때 이걸 필기를 해줘. 방금 말했지. 식이 다르면 그 식 다른 식에다가 똑같은 수를 넣었을 때 보통 답이 다르게 나와. 그러면 다른 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결과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함수야? 근데 아까 말했잖아. 몇 번 정도는 같은 답이 나올 수 있을 때도 있어. 그래 안 돼? 맞아? 신기하게도 식은 다른데 똑같은 수 넣었더니 똑같은 답이 나올 때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애들만 점의 역이 되면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는 다른 함수야. 선생님 좀 이따 얘도 보여줄게. 얘 보여주면 한 방에 아, 그 얘기구나 말할 수 있겠지만 먼저 설명을 한번 받아들여보라고. 식은 다르지만 그 다른 식이 똑같은 결과를 갖게 해줄 수 있는 x값들만 정의역으로 해버리면 정의역이 뭐지 얘들아? 지금 뭐 한번 다시 대답해볼래? 뭐가 정의역이야? 함수의 x에다가 넣을 수 있는 값들이 정의역이야. 맞아? 그럼 넣을 수 있는 x값을 특별히 몇 개만 제한을 걸어버리면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 봐. 자, 대답해볼래? fx와 gx는 같은 함수계, 다른 함수계? 당연히 다른 함수지. 그래프 그리는 거 혹시 기억나니? 이거 1학기 때 했던 내용인데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fx의 그래프예요.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딱 그래프를 봐도 알아. 같은 함수라는 걸 다른 함수라는 걸 다른 함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볼까? 같은 값을 갖게 해주는 그 교점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어. 이런 녀석들.
좀, 좀 대충 해서 위치는 좀 이상하지만 됐어요? 분명히 이거 다른 함수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두 함수에 쓸 수 있는 정의역에다가 제안을 걸어볼게. 이거 무슨 뜻이지? 두 함수에 x에 누구만 넣어달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과 0과 1만 넣어달라. 다른 거 넣어라 말아라. 넣지 말라는 거야. 이거 아까 왜 다른 함수 했는지 알아? 예를 들어볼까? 2 넣어주면 얘는 정답이 2야. 근데 얘는 2 넣어주면 정답이 4가 되고 다 다른 답이야. 이게 다른 함수야. 100을 넣으면 100 나왔고 100을 넣으면 만이 나옵니다. 다른 함수야. 그런데 방금 말했던 그 집어넣은 숫자를 지금은 넣을 수 있게 없게? 넣을 수 없어. 선생님이 정의역을 이거로만 해달라고 약속했잖아. 맞아요? 그럼 x에 누구만 넣을 수 있다고? 마이너스라고 영하고 1. 그럼 한번 확인해볼까? 마이너스를 하면 뭐 나오지? 여기 마이너스를 뭐 나와? 어라?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얘랑 얘 같은 답 나오네? 같은 함수인가? 0 넣어볼까? 0 넣으면? 0 넣으면? 에? 이거 넣어도 같은 함수네? 마지막 이거 넣게 되면 둘 다 뭐가 나오니? 1이 나오게 된다. 그럼 이게 무슨 함수가 되어버리는 거야? 같은 함수가 되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맞아요? 이 조건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식의 모양은 다르지만 fx와 gx는 같은 함수라고 말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인 거지. 지금 조건에서는 같은 함수다, 다른 함수다? 같은 함수다. 그럼 이해한 친구들 한 명이라도 있겠지? 문제 풀어봐. 진짜 다른 함수거든? 그래 보이면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폼수니까 다른 함수 맞아.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에 들어갈 원소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찾아봐.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른 답이 나오니까 다른 함수가 맞는데 특정 몇 개의 숫자들에 대해서는 같은 결과가 나오게 해줄 수가 있다고. 자, 여기 들어갈 숫자 찾은 사람? 2라고 여기 맞죠. 왜? 같은 함수라는 게 뭔지 알아? 여기다 x를 넣었을 때 정답이 x제곱이 나와. 근데 여기다 x를 넣었을 때 정답이 x가 나와. 같은 함수라면 얘하고 얘가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얘는 x제곱이라는 정답이 나오고 얘는 x라는 정답이 나온다고. 그치? 그런데 이게 같은 함수가 되려면 이게 같은 값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진 2차 방정식 이 항에서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프로도 보여줄까? x제곱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y는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누구만 정의역이 돼야 되느냐? 여기하고 여기만 정의역이 되면 되는 거야. 이게 x가 0일 때를 말하는 거고 이게 x가 1일 때를 말하는 거겠지. 그 0하고 1만 정의역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어? 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뭐지? 함수식은 어떻더라도 다르더라도 같은 함수 될 수 있는 순간이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정의역에 그 둘의 결과가 똑같은 값만 나올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x값들만을 무엇으로 했을 때? 정의역으로 잡아뒀을 때는 함수식이 다르더라도 같은 함수 될 수 있다. 함수식이 다르더라도 정의역의 제한만 제대로 걸어주면 같은 함수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됐니? 조금만 더 오시자 얘들아. 40페이지 보세요. 자, 두 문장만 풀어보시죠. 195번이랑 197번 문제 풀어볼게요. 195번, 197번. 두 문제 풀고 쉴 테니까
지금 첫 번째 타임 정신 모자랐던 친구들 따라가지 말고 푹 쉬어. 두 번째 타임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고. 정신력으로 버티지 못했으면 잠깐 일어나서 수업 들어.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부끄러운 건 아닐 건데. 내가 졸려서 일어나서 수업 듣겠다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아니면 수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거나 차라리 자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던가. 흔들리고 공부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할까. 참 정말 자 이거 같은 함수 다른 함수 다른 함수 맞아. 선생님 그래프로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이거 대충 해볼까? 이렇게 생긴 폼수 나오고요. 아직 이거 여러분들 그리지 못하겠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분이라는 걸 배우면서 그리게 될 텐데 이렇게 생긴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당연히 모양 자체가 다르니까 다른 함수가 맞아.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무슨 함수가 됐으면 좋겠대? 같은 함수가 됐으면 좋겠대. 말도 안 되잖아. 이게 어떻게 같은 함수야. 같은 함수 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자 대답해봐. 이거 x 났을 때 정답이 뭐가 나오죠? x 넣었을 때 나온 정답이 이거지. 이건 x 넣었을 때 나온 정답이 뭐야? 그럼 보기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어떠면 같은 거야? 같으면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풀면 끝나네. 이거 풀 수 있는 실력 여러분들 있어 없어? 있어. 언제 배웠어 이거? 이거 언제 배운 건데? 이거 풀 수 있는 실력 능력 언제 배운 거야?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닌데.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닌데요? 중학교 때 풀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근데 이 단어 자체는 언제 배운 거냐? 고등학교 때 배운 거야. 몇 차만 명씩이야? 3차만 명씩 무조건 뭐로만 푼다? 인수분해로만 푼다.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 근데 조립제법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이미 인수가 보이잖아. 누구? 그럼 얘 때문에 x는 0. 이거 완전 될 테니까 x는 몇 되면?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 맞아? 아 알겠다. 얘하고 얘는 웬만하면 다른 답이 나오는 다른 함수가 맞아. 그런데 누구 넣었을 때 똑같은 답이 나온다고? 0 넣었을 때. 이거 0 넣었을 때 얼마나 오긴? 이것도 0 나와. 이거 3 넣고 계산한 거랑 이거 3 넣고 계산한 거 같다는 뜻이야. 마이너스를 넣고 계산한 거 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누구와 누구와 누구를 넣었을 때는 0과 마이너스 1과 3을 넣었을 때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함수에 넣을 수 있는 x값을 얘네들로 제한 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함수에 넣을 수 있는 x값들이 모이는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 정의역. 그러니까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을 걸어버리면 되는 거지. 아예 다른 거는 집어넣을 기회조차 없도록. 맞아? 이것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들을 넣는 동안만큼은 F랑 G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같은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질문. X에 들어갈 수 있는 원수가 얼마 될까? 몇 번? 3번? 3번이 2야? 그러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지. 한 문제만 더. 197번 준비해봐. 197번 준비해보세요.
준도 풀면서 생각해봐. 당연히 F하고 G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함수가 맞아. F는 포물선이야, 곡선이거든. G는 뭔지 알아? X가 1인 지점을 기준으로 꺾여있는 꺾인 직선이야, 꺾인 직선. 우리 절대각의 직선을 그렇잖아. 직선하고 곡선의 그래프가 다 틀리가 아니다. 뭐 그런 그래프를 떠나서 시계 모양이 다르잖아. 시계 모양이 다르면 다른 함수가 맞아. 그런데 이상하게 이 문제는 자꾸 그 다르게 생각했던 두 함수가 같은 함수라고 불렸으면 좋겠다고, 같은 함수로 불릴 수 있게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였던 거죠. 자, 선생님이랑 마무리하고 시작. 힘든 학생들 많아보니까 시작. 이 두 함수는 같은 함수다, 다른 함수다, 현재는 다른 함수다. 그런데 같은 함수가 되게 헷갈려요. 다행이야. X에 내 마음대로 막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는 상황이면 이건 무조건 다른 함수거든. 그런데 이 문제는 X에 넣을 수 있는 것이 몇 개밖에 없어? 세 개밖에 없어. 누구누구누구. 맞아. 그래서 같은 함수 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F에 0 넣은 것과 G에 0 넣은 것 같으면 되는 거고, F에 1 넣은 거랑 G에 1 넣은 게 같으면 되는 거고, F에 2 넣은 거랑 G에 2 넣은 게 같으면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건 다르면 어떡하나요? 이거 다르면 어떡해요? 그럼 같은 함수 아닌데요? 그럼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대답할래? 뭐라고 대답할래? 4는 다르다라서 그렇지. 어차피 넣을 수 없는 값이니까 이건 달라도 상관없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 그래서 좀 쓸데없는 질문했지만 그런 뜻이야. 얘네들만 같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대답해줘. 0 넣었을 때 얼마니? 계산 여러분들이 한다. 0 넣었을 때 얼마나 와? 3은 0 넣었을 때 얼마나 와? A 플러스 B. 다시 0 넣게 되면 절대값 마이너스 1.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A 더하기 B. 1 넣었을 때 얼마나 옵니까? 1 넣었을 때 F는 1 나오네. 1 넣었을 때 얼마나 오니? B밖에 안 넣게 되겠네요. 2 넣었을 때 얼마나 오지? 얼마? 3 맞아요? 여러분들 믿고 간다. 2 넣었을 때 얼마나 오죠? A 플러스 B. 봐라. 이거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겠네. 그치? 중요한 건 나머지 하나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다. 되겠다는 거. B가 1이면 A가 얼마? 그러면 진짜 이것만큼은 같아진다. 이것만이라도 같아진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말했던 이것만이라는 게 진짜 내가 넣을 수 있었던 것만 체크한 거라는 거지. 다른 쪽에서는 결과가 같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야. 저것만 같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이고, 잘 버텼다. 좀 쉬었다가 남은 두 시간 동안 좀 더 기운차게 해보자고. 핸드폰들 하지 말고 쉬어. 저녁도 막 먹고 왔을 텐데. 조금 봐서 함수의 종류. 종류는 뭐 다행히 많겠지만 이 지금 배워야 되는 네 가지 지정된 함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또 쉬자. 문제도 좀 풀어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는 나중에 잘 들어. 상수함수라 불리는 녀석이 있어.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주지도 않고 막 문제 풀다가 상수함수란 얘기 몇 번 꺼냈던 것 같은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만 꺼내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거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못챘는지 못챘는지 모르겠지만 상수함수는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걸 말해요.
F의 식에다가 X를 넣었을 때 어떤 값 Y가 나오는데 저 식의 모형은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C가 된다는 뜻. 무슨 말이냐? X에 0 넣고 풀어도 F0이 C, X에 1 넣고 풀어도 F1이 C, 100을 넣어도 F100이 C. 그러니까 뭘 넣든지 간에 계속 똑같은 답만 나오는 함수. 이걸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상수거든요. 이게 상수야. C가 문자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숫자. 그래서 함수표를 만들어줄게. 함수표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불러. 이거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지? 뭐야, fx가 c로 가는 게 c로 안 가고 a로 가는 거야. 저 c의 의미는 그냥 어떤 한 숫자만 정답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야. 무조건 c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중에 한 곳으로만 모든 함수 대응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상수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래프도 그려줄까? 엑시 누구를 넣어도 맨날 이답이 나와. 얘를 넣어도 이답이 나오고 얘를 넣어도 이답, 여기를 넣어도 이답.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직선으로 나오는 그래프, 이걸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상수함수의 특징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게 다야. 그걸 굳이 또 말로 적는다면 이런 뜻이겠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수를 말하는 거겠지. 치역이 공역이 몇 개가 되거나 말거나 실제로 화살표를 받고 있는 y값, 함수값은 딱 하나밖에 없는 집합. 그게 치역이 됐을 때의 함수의 모습을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냥 이게 끝이야, 얘들아. 이게 끝. 두 번째. 항등함수라는 말. 항등함수에서 쌍항등, 그죠? 항등. 항등식의 항등이랑 사실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의미는 좀 달라. 항등식은 x를 몰라도 적용 범위이 성립하는 식, 등식. 항등함수는 이런 뜻입니다. f에 x를 넣었더니 그 x를 넣어서 계산한 y값이 또 x가 되는 경우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됐어요? 이런 거죠, 그러면? 1, 2, 3 넣었더니 신기하게도 1 넣었을 때는 정답도 1이 나오고 2 넣었을 때는 정답도 2가 나오고 3 넣었을 때는 정답이 또 3이 되는 이런 함수를 함수 1로 안 붙였네.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로 불러. 이거 또 말해줘 볼까? 넣은 게 답이 되는 함수. 넣은 수가 곧 함수값이 되는 그런 함수를 항등함수라 부릅니다. 그래프 그려줄까? 여러분들은 이미 항등함수를 중학교 1학년 때 그럼 배운 거겠지? 넣었더니 똑같은 데만 나오게 보겠어. y는 x라는 함수겠지. 0,0, 1,1, 2,2, 3,3, 4,4, 5,5, 100,100 이렇게 연결되는 함수. y는 x라는 함수가 항등함수인 걸 말하는 거겠죠. 자, 상수함수는 뭐라고? 뭘 넣든 똑같은 답만 반복되는 함수를 상수함수. 지금 배우고 있는 항등함수는 넣은 숫자가 곧 정답이 되는 함수. 그러니까 순서상에 x좌표하고 y좌표가 똑같은 것들만 계속 정이 되는 함수, 그걸 항등함수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 그럼 항등함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항등함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겠네요. x를 넣어서 y값이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원래는 그렇죠. 잘 들어. 원래는 그런데
쉬는 시간 직전에 배웠던 같은 함수 기억나? 서로 같은 함수? 정의역에 넣을 수 있는 x값에 제한을 걸어주면 y는 x라고 하는 함수 이외에도 수많은 항등함수가 존재합니다. x값을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되면 정말 선생님 장담할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항등함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넣은 게 답이 되는 함수는 이거밖에 없는 게 맞는데 정의역에 제한을 걸어주면 볼래? 자 물어볼게. 이거 항등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항등함수 뭐라고? 넣은 게 답이 되는 함수야. 이거 항등함수 맞아 아니야? 아니야. 항등함수가 아닌 이유 말해볼게. 2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답이 뭐가 나와? 4가 나오거든. 10을 넣었을 때 항등함수가 맞다면 10이 나와야 되는데 10 넣으면 정답이 100이 나와. 항등함수가 아니야. 그런데 선생님 여기에 이 함수에 쓸 수 있는 정의역 제한 걸어볼까? 엑셀에 누가 하고 누구만 넣을 수 있다? 0하고 1만 넣을 수 있다. 그럼 0 넣어봐. 0 넣으면 뭐 나오지? 어? 넣은 게 답이 되고 있네. 1 넣으면 뭐 나옵니까? 어? 또 넣은 게 답이 되고 있어.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x값 정의역에 제한을 걸었는데 그 제한된 정의역에서만큼이라도 항등함수의 특징을 가질 수 있는 함수가 있다면 이때 이것도 항등함수로 부를 수 있다는 뜻이야. 다시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무 제한이 없는 조건에서 유일한 항등함수는 이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절대 항등함수가 될 수가 없어. 이해되지? 그런데 이것만 항등함수면 수학에서 재미가 없잖아. 문제를 낼 기회가 없잖아요. 항등함수로. 항등함수라는 게 원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만 항등함수가 되는 게 맞는데 모양 자체는 항등함수가 되지 않더라도 제한된 정의역 내에서 항등함수의 작용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도 항등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물론 항등함수가 뭐 항등함수가 뭐인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해. 선생님 아까 걱정하듯이 자꾸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우리 다음 주 화요일 저녁 때 만나. 그래서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아무나 찍어서 물어볼 거거든. 함수가 뭐냐고. 근데 여지껏 여러분들의 반응들을 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함수라는 단어를 배워서 함수가 뭐인지가 제일 중요한 걸 텐데 대답을 못해. 그리고 눈치챘지.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이 네 가지 함수에 있어 종류 네 가지로 구분해서 함수를 배울 거야. 그럼 상수함수, 항등함수, 앞으로 하게 될 두 개의 함수 더해서 그 각각의 함수가 어떤 모양이 됐을 때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함수인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대답 못할 거면 말이라고. 뭘 넣던지 계속 똑같은 답이 나오는 함수를 상수함수로 부른다. 이렇게 말을 못하더라도 어떻게 대답해? 넣은 게 y값이 되네. x를 넣었더니 x가 정답이 되네. 뭘 넣던지 간에 그 넣은 게 y값이 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로 말한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항등함수 중에는 이런 모양의 항등함수들도 있다는 거죠. 그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직 틀게 하지 마. 듣는 게 중요해 지금은. 1대1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대1 함수는 뭐냐면요. 1대1 함수의 정의 적는다. 좀 이따 책을 해놔. 교재도 있겠지만. 우리 신나게 아까 날까지 참가 친구들도 아직 지금 명제가 거의 마무리, 완전히 안 됐죠? 그 배웠던 명제.
x1과 x2의 값이 다르면 그 x1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과 x2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달라야 된다는 게 1대1 함수의 정의야. 쉽게 말하면 어떤 함수가 x값을 다른 걸 넣게 되잖아. 그 함수에 이런 x값과 이런 x값을 넣었어. 다른 x를 넣었을 때 그 다른 x를 넣어서 얻게 되는 함수값들도 무조건 달라야 된다는 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있어. 세 번째, 네 번째 함수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것, 지금 타임에서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함수거든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조금만 공부하면, 진짜 조금만 하면 선생님의 도움 없어도 다 해결 잘할 거야. 정말이야. 문제는 1대1 함수와 아직 말하지 못한 네 번째 함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성적이,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똑같을 위험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 잘 들어봐. x값 달라지면 y값도 돼. 이것도 적어. 좀 볼품없어 보이지만 적어줄게. 어떤 함수에 x값 달라지면 다른 x값 넣으면 함수값 y값도 다르게 된다는 걸 표현하는 명제인 거죠. 자, 간다. 그럼 이런 함수는 어떻게 생긴 함수냐? 어떻게 생긴 함수냐? 잘 봐. 자, 1 넣어서 함수 만들어 볼게. 1은 1로 갈까? 그럼 이 내용대로라면 얘들아, 2를 넣은 값은 절대 누구로 가면 안 되게. 이 말대로라면 절대 어디로 가면 안 되는 거지? B로 가면 안 돼. 다른 데는 다 되는데 B로 가면 안 됩니다. 3은 절대 누구한테 가면 안 되게? B나 D. 그렇지. 그런 뜻이야. 넣는 X값이 달라지면 절대 같은 Y값이 나와. 이런 함수 말고, 이런 함수 말고, 이런 함수 안 된다는 뜻이잖아. 이런 건 된다는 뜻이야. X값 달라지니까 Y값도 계속 달라지고 있는 이런 함수. 그래서 얘들아, 이 항등함수는 1대1 함수도 되는 게 맞습니다. 얘들, 1대1 함수라는 건 결국 뭐냐? X값이 달라질 때마다 그 X값 때문에 결정되는 Y값들도 달라지는 걸 말하게 된다는 것. 이러한 함수를 말해요. 됐어? 됐니? 외울 수 있겠어?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바로 이어서 갈게요. 사실 솔직히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함수의 종류를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1번, 2번, 3번처럼 무슨 무슨 함수, 무슨 무슨 함수, 무슨 무슨 함수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유독 얘만 이름이 함수로 안 끝나. 함수는 함수를 맞거든?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함수를 맞는데 이름이 함수로 안 끝나고 그냥 대응으로 끝납니다. 선생님도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라는 게 어떻게 하겠어? 자, 1대1 대응의 정의 적어줄게. 이거 무슨 뜻이라고? X값 달라지면 Y값도 다. 그럼 이거 뭐랑 다를 게 없는 거야? 1대1 함수랑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지. 여기에 1대1 함수라고 불리는 내용 안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를 더 만족하는 게 1대1 대응인데 그 하나가 누구냐면요, 또 대답했으면 좋겠어. 공약이 뭐였죠, 얘들아? 대기하고 있는 y값 전체를 공약이라고 불러. 치역은 뭐였지? 그렇지. 치역은 대기하고 있는 y값들 중에 정역에 의해서 실제 선택받은 함수값들만 모아놓은 집합. y값 전체와 선택받은 y값들의 집합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지금 아까 여기 그려져 있는 이거 1대1 함수만이 아니니? 1대1 함수는 맞아. 이거 지키고 있거든. X가 달라지니까 Y값도 달라지고 있는 게 맞거든. 그럼 다시 물어볼게. 이거 1대1 대응 맞습니까? 1대1 대응 아니라 1대1 대응은
달라지면 y값도 달라지고 x값도 달라지면 y값도 또 달라진다. 이런 걸 1대1 뭐라 부른다? 함수라 부른다. 1대1 함수라 부른다. 그치? 그런데 그런 1대1 함수 중에 무엇과 무엇이 같은 함수? 공역과 공역이 누군데? 4, 5, 6이야. 치역은 누굽니까? 치역도 4, 5, 6이야. 왜? 얘네들이 다 화살표를 갖고 있다. 그런 함수를 1대1 대응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럼 얘들아, 1대1 함수가 모여있는 집합과 1대1 대응이 모여있는 집합은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얘 대응이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1대1 함수가 대응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대응이 함수가 잘 저 대답할 수 있어. 좀만 더 생각해봐.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거지? 1대1? 다시 물어봐야지.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1번이 맞죠. 1번이 맞아요.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어. 이거 둘 다 뭐라 부를 수 있다고? 1대1 함수라 부를 수 있어. 이거 둘 다 1대1 함수 맞아. 왜? 이것만 지키면 되거든. x값 달라질 때마다 y값 달라지면 되거든요. x값 달라질 때 y값도 달라지면 돼. 둘 다 뭐라 부를 수 있다고? 1대1 함수라 부를 수 있어. 그런데 그 중에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누구만? 아래 것만, 이것만. 그러니까 1대1 함수라 불리는 함수들 중에 1대1 대응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대1 함수들이 모여있는 집합이 1대1 대응이 모여있는 함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 포함을 시켜준다는 거지.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거기에요. 이것도 꼭 좀 이따가 기억 잘해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라고 불리는 이런 녀석들의 그래프가 갖는 특징. 1대1 함수라 불리는 녀석과 1대1 대응이라고 불리는 녀석의 그래프의 특징 설명해 줄게. 공간은 좀 좁지만 이거 몇 차함수 그래프죠? 1차함수 그래프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한번 해보자. 이거 몇 차함수 그래프지? 2차함수 그래프. 한번 찍어볼래? 이 중에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라 부를 수 있는 건 왼쪽 걸까 오른쪽 걸까? 맞아. 똑똑하네. 왼쪽이 맞아. 왜냐? 볼래? 내가 어떤 x를 넣잖아? 그럼 그것 때문에 나온 y값이 이거거든? 내가 x값 좀 바꿔볼게. x값 좀 바꾸잖아? 그럼 무슨 값도 바뀌게? y값도 바뀌어. x값 또 바꿔볼까? 그럼 그때 나오는 y값이 여기. 이렇게 x값이 바뀔 때마다 y값도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 중? 바뀌고 있는 중. 이거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 맞습니다. 1대1 대응도 맞고 1대1 함수도 맞아. 그럼 이거는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라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없느냐? 이걸 제대로 지키고 있질 못하거든. 이걸 제대로 지키고 있질 못해. 그걸 설명해 줄게. 아까처럼 x값이 달라질 때마다 y값도 계속 달라지고 있으면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맞는데 얘는 선생님이 심각한 오류가 나는 부분 한번 보여줄까? 내가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그에 맞는 y값을 하나 찾았어. 그런데 얘들아, 이 그래프에 요 y1이라고 하는 y값 갖게 해주는 x값이 얘 말고 또 있어 없어? 또 있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볼래? 이 폼을 써는 x1을 넣어도 y값이 y1, x2를 넣어도 y값이 y1. 함수 풀을 만들면 이렇게 될걸? x1과 x2가 모두 y1이라고 하는 똑같은 값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 이건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정의의
위배가 되는 거죠. x값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데 y값이 달라지고 있지 않네? 이건 일대일함수랑 일대일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어?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공간 너무 좁다. 정말 중요한 내용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애는 일대일함수라 부를 수 있고 어떤 애는 일대일함수라 부를 수 없는지를 찾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뭐냐면요,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보고 있는 그래프가 오직 증가만 하고 있던가 아니면 감소만 하고 있을 때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계속 올라만 가고 있는 그래프가 나온다거나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래프가 나올 때만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생각을 해봐요, 얘들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는 어떤 x값 때문에 나오는 y값이 이건데 이 y값 얻고 싶으면 무조건 얘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다른 애들을 넣잖아. y값이 더 크게 나와. 다른 애들을 넣잖아. 내가 생각하는 y보다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 y를 얻는 데 필요한 x값은 얘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 x가 바뀌면 y값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커지거나 기존에 있던 것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x가 바뀔 때마다 y값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프가 증가만 하고 있고, 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럼 또 보여줘. 내가 어떤 x를 썼을 때 나온 y값이 여기야. 그런데 x가 조금이라도 바꿔봐. y가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뀐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래프가 한쪽 방향으로 일관되게 증가나 감소만 하고 있으면 이 조건을 자연스럽게 만족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2차 함수 포물선처럼 이걸 지키고 있지 못한 함수. 뭐? 증가하는 것도 같이 갖고 있고 감소하는 것도 같이 갖고 있는 함수. 이렇게 한 그래프 내에서 감소하는 부분과 증가하는 부분이 같이 나타나는 함수들은 당연하지. 이 내려가는 중에서 어떤 y값이 하나 나오거든? 내려가다가 나와, 여기서. 그런데 이 y값이 내려갈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결국 서로 다른 x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y값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감소를 같이 갖고 있는 그래프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방법은 내가 보고 있는 그래프가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있다면 무조건 1대1 함수. 그게 아니라면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이쪽 공간이 조금 협소하긴 하지만 교재에 있는 내용 이외에 노트에다가 지금 거 빨리 적을 수 있도록 하세요. 시간 조금 줄 테니까 천천히 적어놔. 필요하다고 눈을 지울까? 그리고 부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완벽하진 않더라도 엇비슷하게라도 좀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습들은 최소한의 복습들을 해오도록 하자. 회귀 들어가 보세요. 회귀 다 하신 분들은 조금 쉬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물어볼 내용 뻔하잖아, 그치? 함수가 뭐냐고 물어볼 거고, 아마 정의역, 공역, 치역이 뭔지 물어볼 가능성도 있고, 이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물어볼 테고. 자, 그럼 말했듯이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 한 문제 정도씩만 풀어보고 약속대로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전부 41페이지 보세요. 20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206번. 잘하는 것도 성적 올리는 지름길 중에 하나야. 지금은 좀 방송이 잘 안 걸리고, 예전에 고승덕 씨라고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하고 행정고시하고 기술고시를 한 번에 붙은 사람이거든. 다들 되게 어려운 시입니다. 사법고시만 어려운 게 아니라 행정고시도 기술고시도 다 사법고시에 준하는 그런 난이도를 갖는 시험들인데 한 번에 붙은 사람이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 양, 공부량이 얼마나 많겠어. 진짜 많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법고시를 보는데 필요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 평범하게 쓰는 그 얇은 노트 있지. 그 노트 한 권에 그 필요한 걸 다 정리를 해놨대. 그만큼 핵심적인 내용을 적는 기술이 되게 대단했던 사람이겠지. 행정고시, 기술고시에 필요한 내용들도 노트 뭐 세네 권도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 그 두꺼운 영장 말고 그냥 얇은 노트 그 한 번에 사법고시에 필요한 내용이 다 적혀 있었다라는 거지. 그 정도로 필기하는 것도 좀 건성건성하지 말고 최대한 내 거게. 나중에 선생님 말 지금 뭐 고승덕 그거에 예 준 비할 게 아니라 대학교 가서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 선생님이 직접 경험한 것 중에 하나라서. 선생님도 필기를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 막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했다가 말할 뿐. 어떨 때는 교재했다고 어떨 때는 못했다고 말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그럼 나중에 공부할 때 힘들어져. 불리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필기도 좀 신경 써서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노트 꼭 항상 챙겨가지고 다녀오도록 하고. 자, 그럼 우리 206번 한번 시작해보자. 1대1 함수일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요. 또 한마디만 좀 반가할까? 선생님은 귀찮아서 1대1 함수를 1함 필요충분조건을 필충이라고 적지만 이거 선생님 따라하는 거 진짜 안 좋은 버릇이잖아. 따라하지마. 귀찮더라도 1대1 함수라 적어주고 귀찮더라도 필요충분조건이라 적어주세요. 어? 그럼 필요충분조건은 우리 낯수업에 배웠잖아. 필요충분조건이 뭔지 알아? 얘랑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것도 참이지만 이것도 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조건 P의 진리 집합과 조건 Q의 진리 집합이 완전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죠. 아, 그럼 알겠다. 1대1 함수의 조건은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X값 달라지면 Y값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네. 이거 F라고 얘기할까 그냥? 이게 1대1 함수의 조건이야. 그럼 쟤랑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걸 찾아달라는 거죠. 다시 1대1 함수가 되는 내용하고의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있는 건 1대1 함수가 하고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기 중에 찾아달라는 얘기거든. 맞아요? 찾아주면 돼.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게 일단 보이는데 보기 중에 누구 보이니? 니은 거야. 그리고 대답만 하자. 어떤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누구도 참이다? 그럼
니은 참인 것처럼 니은의 대우도 숨어 있어 지금 보기 중에. 니은의 대우도 숨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지? 리을입니다. 리을.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 쪽에,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 쪽에. 그러니까 정답은 누구와 누구? 니은과 리을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다. 209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09번. 아유, 오늘 첫날이라고 선생님 목소리 관리를 좀 못했나? 목소리가 맛이 나네. 약간 낮에 수업할 때 조금 아껴줬어야 돼요. 아, 귀여워. 사실 이렇게 그때 겨울방 때도 했다가 목소리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그리고 밑줄 그어줄래? 두 번째 줄 1대1 함수에다 밑줄 그어주세요. 1대1 함수에다 밑줄 그어줘. 그럼 지금 내가 만들어낸 함수는 1대1 함수라면, 그지? 모든 x값들에 대응되는 y값들이 같은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계속 시작해 볼게. 함수의 이름은 f니까 함수의 이름은 f라고 지정해 주고, 그리고 세 번째 줄 fe는 누가 돼야 된대? 이렇게 돼야 된답니다. 그리고 질문이 뭐였느냐? F1 더하기 F3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을 질문하고 있네요. 그럼 얘들아, 1하고 3은 절대 누구로 가면 안 돼. 이게 4로 가면 안 돼. 그럼 1은 1, 2, 3 중에 하나 가야 되는 거 맞아? 3은 4 말고 1이 갔던 그 길 하나 또 빼고 남은 길로만 가야 되는 거 맞지? 맞아? 그럼 경우는 상당히 많겠네. 이런 것도 있겠네요. 뭐 이런 것도 정답이긴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중에 F1,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과 F3, 3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제일 더했을 때 커지는 거야. 얘하고 얘네들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 지금 말고. 이거 1로 가는 거 말고 어디로 가는 게 더 커지는 거야? 2로. 어? 그럼 얘들아, 지금 말하는 거 발로 들어가. 제일 큰 거니까 그럼 1하고 3 둘 다 4로 가면 되겠네요.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지? 1대 1하고 가니까 정답 안 돼. 어? 그럼 1하고 3 둘 다 3으로 보낼까요? 그건 왜 안 되지? 아니 그것도 1대 1하고 안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큰 값을 얻고 싶으면 일단 둘 중에 하나는 남은 원소 중에 제일 큰 누구한테 보내고, 얘가 3으로 가야 돼? 얘가 3으로 가야 돼? 누가 3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지, 상관없죠. 아무거나 3으로 가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녀석이 어디로 가면 돼? 2로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 최대값은 얼마? 5라고 말해줄 수 있겠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아, 마지막이 아니라 1대 함수 쪽 단원에서 한 문제 더. 210번 시작해보세요. 210번.
아니라 딱 2주만 버티면 당연히 2주만 하는 거고. 버틴다기보다는 2주 동안 진짜 이 악물고 공격했다는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공부하는 게 힘든 거 알아. 어쩔 수 없잖아. 해야 되는데. 자, 시작해볼까? 이거 둘 다 몇 함수니? 1차 함수, 그치? X를 0 이상을 대입할 때는 이쪽 직선을 보고 그리고 X가 음수를 대입, X가 음수로 대입될 때는 아래쪽 직선에다 그려주면 된대. 맞아? 그럼 이제 잘 봐. 1대1 대응은 정의가 뭐였느냐? X값 달라지면 Y값 어떻게 돼야 된다? Y값도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된다. 그럼 첫 번째 줄, 처음이니까 밑줄 보고 적을 준비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에다 밑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에다 밑줄 걸어놓고 거기다 적어줄게요. 정의역과 공역 모두 실수 전체. 정의역도 실수 전체의 집합, 공역도 실수 전체의 집합을 얘기하고 싶을 때 지금처럼 표현을 합니다. 다시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집합이라 한다면 정의역과 집어넣을 수 있는 x값과 공역이 나올 수 있는 모든 y값들이 전부 실수 전체라는 데 한마디 더 적어줘. 가끔씩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처럼 뭐 정의역을 누구로 해라 공역을 누구로 해라 지금처럼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에서 정의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없지? 아예 정의역하고 공역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문제들도 있어. 선생님을 믿어. 진짜 그런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느냐? 문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 정의역, 공역, 실수 전체로 하면 된다는 얘기구나 판단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이 문제 풀이할 때 유형 잘 봐. 이거 두 개 다 지켜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일단 이거 먼저 지키고 싶거든? 근데 선생님이 기억 말했잖아. 이거 어떤 특징을 가진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1대1 대응이던 1대1 홈수던 어떤 실수 전체 구간 또는 정해진 어떤 구간 내에서 내가 그려낸 함수의 그래프가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가 되게 하고 싶으면 그 그래프의 모양이 어때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꼭 적어놔. 오직 증가만 하고 있던가 아니면 감소만 하고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거 누구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나눠서 그려야 돼?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쉴 거야 얘들아. 얘들아 이거 0 넣으면 0, 몇 나오지? 0 나오네? 이거 0 넣으면 0, 몇 나오지? 이것도 0 나오네? 아 그러면 이 두 직선은 0,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얘를 보고 왼쪽은 얘를 보고 그려야 할때 맞아? 그런데 둘 다 몇 차 함수? 1차 함수. 그럼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 맞지? 잘 봐. 기울기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기울기는 달라. 그치? 그런데 중요한 건 기울기가 같든 말든 내가 지금부터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이거 나오던가 이거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던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계속 증가만, 증가하고 있으면 증가만 하고 있던가, 감소하고 있으면 감소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뭐가 제일 위험한 줄 알아?
이거 일대함수 될 것 같지 않을 것 같아? 일대함수 되게 안 되게? 죽었다 깨달아 안 돼. 왠 줄 알아? 내려오면서 지나치는 어떤 y값이 올라가면서 한 번 더 남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x를 넣어도 이 y값이 나오지만 여기에 있는 x를 넣어도 똑같은 x값 달라질 때 y값도 달라진다는 게 1대함수 1대1대0의 정의인데 그래프가 이딴 식으로 그려져 버리면 x값 달라져도 y값은 같아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 그래프 내에 떨어지고 있는 모양과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 동시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렇게만 그려져야 되는 거야. 잘 기억해. 어떤 분리되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되게 해주고 싶으면 반드시 그 분리되어 있는 부분의 오른쪽과 왼쪽이 증가할 거면 둘 다 증가하게 그려주던가 감소할 거면 둘 다 감소하게 그려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1대1 함수 완성돼. 1대1 함수 완성됐게 안 될게 이거. 1대1 함수 완성됐을까 안 됐을까? 완성됐어. x값 집어넣어서 y값 얻잖아. 이 y값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아? 죽어도 깨도 없어. 무조건 이걸 넣어야지만 얘가 나오는 거야. 맞아? 사실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따로 교재를 풀다 보면 1대1 함수 그래프를 찾는 방법이 있어. 뭐냐? 주어진 그래프에 x축과 수직인 직선들을 그렸을 때 X축과 수직인 직선들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면 함수다. Y축과 수직인 직선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면 1대1 함수다.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그거 할 필요 없어. 어? 이거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구나. 선생님이 그리고 Y축 평행을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걸 1대1 함수 아니구나. 이게 뭐야? 1대1 함수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결국에? 똑같은 y값을 얻을 수 있는 x값이 몇 개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게. 두 개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걸 꼭 y축의 평행에서 그어보면서 해야 되는 거야? 아니라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이제 이 함수 파트의 수업을 듣건, 학교에서 듣건,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위해서 문제집을 풀다 보면 이 얘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이 정확한 개념,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고 있는 친구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필요 없는 거야. 자, 여기까지. 그럼 얘들아 이제 정답 찾으러 가자.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나 이렇게 그려지면 정답이 되는 거였지? 그럼 정답이 되게 해주는 방법. 둘 다 기울기가 뭐다? 둘 다 기울기가 뭐다? 둘 다 기울기가 뭐만 되면 된다? 양수만 문제 풀기 졸라 쉬워. 기울기 마이너스 A가 양수면 된다. 기울기 A 마이너스 O가 양수가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1대1 대응이 되는 거라고. 그럼 정답 A는 0보다 어떻고 A는 0보다 어떻고 작고 A는 5보다 어떻다. 크다. 말이 되나 안 되나? 이거 말이 안 되네. 분명히 이렇게 그려지면 정답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조건은 안 나오네요. 세상에 0보다 작은 수, 5보다 큰 수는 없을 테니까. 다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으면 정답 된다 안 된다? 정답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의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 만들 수 있다 어때?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었으면 정답일 텐데 나오질 않아. 그럼 이제 이걸로 갈게. 둘 다 기울기가 뭐다? 음수다. 마이너스 A라는 기울기도 음수고 A-5라는 기울기도 음수다. 그 정리하면 A는 누구보다 크다? A는 0보다 크고 A는 누구보다 작다? O보다 작으면 무조건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은 X값 달라질 때 Y값도 달라지고 있고 여기 공역지역 밖에 만들어져 있게 안 만들어져 있게 밖에 아까 공역이 뭐라고 그랬지? 이 문제 공역 뭐라고 그랬니? 실수 전체야. 지금 여기 그래프 좀 봐. 이 그래프 y값 끝까지 올라가 안 올라가? 끝까지 올라가. 끝까지 떨어져.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y값들이 실수 전체가 되는 게 맞죠. 공역도 실수 전체지만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되는 게 맞아.
사실 여기까지 확인할 이유는 별로 없는데 어쨌든 1대1 대응을 원했던 거니까 지금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래프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단 얘기지. 원래 이것도 정답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저걸 만족할 수 있는 A는 없었던 거고. 정답. 저기에 들어있는 정수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1부터 4까지 4개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순실한 정도로 했는데 이게. 아, 미안하지만 한 문제만 더 하고 쉬자. 한 문제만 더 할게. 214번까지만 풀고 우리 쉴까? 214번? 문제 정답 찾으라고. 이거 진짜 쉬운 문제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진짜 쉬운 문제야. 자, 정답 찾기 전에 한 번만 더 정리할게. 황등함수가 뭐였죠? 넣은 게 답이 되는 거지. 상선수는 뭐였지? 뭘 넣든? 뭘 넣든? 같은 답만 나오는 함수. 맞아? 그럼 얘가 상수함수래. 어 근데 이거 보니까 알겠어. G에 누구 넣더니 뭐 나왔대? 3 넣더니 3 나왔대. 그럼 얘들아 G에 다른 거 넣으면 뭐 나오게? 3. 그렇지. G가 상수함수라고 했는데 3 넣어서 3이 나온 게 아니라 사실 G는 누구를 넣어도 3이 나왔던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거 얼마겠어 정답이? 이거 그냥 3인 거야. 그 다음 이거는 F가 무슨 함수니까? 황등함수니까 집어넣은 게 답이 돼야 돼서 3 넣었을 때 3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건 뭐였을까요? 이거는 오였겠죠. 이렇게 상수함수와 황등함수의 내용만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황등, 상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정답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 좀 더 쉬었다가 한 타임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해요. 이번에는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정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인 거야 얘들아.
어려운 생각 해볼까 할까? 한번 설명 들어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봐. 하나도 빼먹을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2차함수 포물선이지. 그래도 여러분 상상해봐. 포물선은 증가랑 감소를 같이 갖고 있는 함수야 아니면 증가나 감소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함수야? 둘 다 같이 갖고 있거든. 둘 다 같이 갖고 있으면 1대1 대응 될 수 있게 없게? 당연히 될 수 없어. 될 수 없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포물선을 다 그리는 게 아니잖아. 포물선은 x가 누구 이상일 때만 그릴 수 있대? 1 이상일 때만. 그럼 우리 여기다가 그래프 한번 그릴 준비 해볼까? a가 누군지 몰라서 정확하게는 못 그려 얘들아. 정확하게는 못 그리는데 그 여러분들 힘껏 중학교때 배웠던 2차함수 지식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도 2차함수에 대한 내용 배웠으니까 이 2차함수에 대답해줘. 꼭 끼점은 몇 코마 몇이죠? 0,a입니다. 꼭지점 0,a 맞지? 이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어. 그런데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서 대충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그려진 함수야.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거겠지.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이유 누군가가 물어보면 정말 멋있게 대답해줘. 이렇게 생긴 함수는 어떤 동일한 y 값을 얻는데 사용할 수 있는 x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야. 함수표로 옮기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함수는 맞아. x 하나당 y 값 하나씩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y 값이 겹치면 안 돼. 맞아? 그래서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못 되는 거였거든. 그럼 이 문제가 잘못 나온 문제냐? 아니요. 아까 말했듯이. 이 함수는 x가 1보다 어떨 때만 쓸 수 있는 함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함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는 그릴 수 없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는 그릴 수가 없어. 여기부터만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얘기해 줄래? 이 함수는 뭐만 하고 있는 중? 증가만 하고 있는 중이니까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 만들 가능성 아직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어.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들아 이쪽이 이미 어떤 부분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뭐하고 있는 상태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는 상태. 아, 그 마지막 타임 대답 참 마음에 드네.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결정됐으니까 1대1 대응이 되고 싶으면 그래프 전체가 증가나 감소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했지. 그럼 이 1보다 작은 쪽, 1보다 작은 쪽에서 그려져야 되는 이 몇차 함수의 그래프, 1차 함수의 그래프도 뭐하고 있었어야 돼? 가자. 증가하고 있었어야 돼. 그럼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에서 한번 그려볼게. 어떨 때는 이것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멋지게 이해해주면 좋겠어. 그린다. 이 직선이 무조건 증가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증가하는 모양이 1보다 작은 여기만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도 있을 테고 어떨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셋 다 증가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즉 느낌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정답일 것 같아? 가운데처럼 그려지는 게 정답이 맞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 1번은 왜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느냐? 이거 혹시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다? 그렇지. 이거 증가만 하고 있는 건 딱 좋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건 얘들아 1대1 함수와 공역 시역이 같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1번 그래프는 얘는 돼. 얘는 된단 말이야.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거니까 된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치역이 누굴까요?
치역. 이것만 따로 띄어서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그래프의 치역은 누구야? 그래프가 갖고 있는 y값이 치역이야. 맞아? 그럼 그 치역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y값보다는 어떤 값들? 작은 값들. 이 y값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y값을 내가 a라고 해볼까? a라고 해볼게. a 써있네. 이걸 p라고 해볼게. 그럼 이 함수의 치역 y는 p보다 작은 쪽, 또는 여기에 있는 y값을 q라고 얘기해볼게. q보다 어떤 것들? 크거나 같은 값들이 치역이 되는 거지. 그런데 아까 이쪽을 봤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다고 했던 말은 공역이 뭐가 돼야 된다? 공역이. 근데 이거 실수 전체라고 말할 수 있어? 실수 전체가 되려면 어디까지 채워져 있어야 되지? 여기가 채워져 있어야 돼. 그런데 이딴 식으로 그려진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를 찾을 수 있는 y값이 없습니다. 그 말은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그래서 1:1 대응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남이다. 대답 잘했네. 3번은 왜 안 될까? 3번은 왜 1:1 대응이 될 수 없게? 공역과 치역은 같아. 공역은 공역 실수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는 이쪽에 있는 y값도 다 갖고 있고 이쪽에 있는 y값도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실수 전체는 다 갖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런데 1:1 대응이 안 돼. 왜일까요? 그렇지. 이게 얼핏 보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식간에 훅 떨어졌다 증가하는 거거든. 그렇게 되어버리면 아까 증가랑 감소를 같이 갖고 있는 게 똑같은 y값을 나눌 수 있는 x가 두 개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봐. 3번처럼 그래프가 그려져 버리면 똑같은 y값을 갖게 해줄 수 있는 x값이 몇 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1 함수가 될 수 없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도 2번 그래프, 중간 그래프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가 붕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위아래로 겹치면서 y값이 겹치게 나오는 그래프들은 1:1 대응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래프는 얘처럼 그려져야 된다. 그래야 1:1 대응이 된다. 정리할게. 이렇게 그려져야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양이니까 이거 합격하는 거고 연결돼서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y값이 위로도 쭉 나올 거고 밑으로도 쭉 나올 거라서 공역과 치역이 둘 다 실수 전체가 되는 것도 맞게 될 테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준비 한번 해볼까? 먼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이게 양수. 그래서 첫 번째 정답 b는 일단 양수가 돼야 되겠죠. 선생님, 그 양수가 어느 정도 크긴데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 두 번째 직선이 얘들아 이렇게 그려져도 되고 사실은 좀 더 가파르게 그려져도 돼요. 아니면 조금 완만하게 그려져도 돼. 중요한 건 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b는 양수만 되면 돼. 거기다가 끝나는 지점이 포물선이 시작하는 지점이랑 다른 게 아니라 직선의 끝나는 지점과 포물선의 시작하는 지점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말은 직선에다가 누구 넣었을 때 나오는 값과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 포물선에 누구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아야 된다.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 1 플러스 A와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 B 플러스 5가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야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얘기거든. 이해 안 되는 사람 있니? 여기를 만나게 해주려면 포물선에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하고 직선에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아야 된다고. 그래야 여기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정리하면 A-B는 4가 되어야 한다. 묻는 문제가 뭐였을까? 1: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 그럼 A의 범위 찾으러 가야겠네. A의 범위 찾으러 가볼게. B의 범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A의 범위가 필요한 거니까 이거 B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B로 정리하면
그럼 B하고 A-4가 같은 거니까 이거 두 개 종합하면 B 대신 누굴 쓸 수 있는 거지? A-4를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럼 A는 누구보다 커야 된다고? 4보다 커야 된다고. 4보다 큰 것 중에 제일 작은 자녀수가 누구예요? 5. 그래서 정답은 5가 되는 거겠지.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대답도 해주고 잘 따라와줬네. 그렇지만 분명히 너무 어려운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 이제 갓 1대1 하면서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 문제 충분히 어려운 문제니까 집에 가서 고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무튼 풀이하는 과정 여러분들이 대답 잘해서 선생님이 좀 편했네. 조금 편했어. 자, 그다음 21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15번. 이것도 사실 함수에 대한 지식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 우리 이야기가 시작하도록 했던 집합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야. 집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 갈게. 대답해줘. 함수가 뭐였지 얘들아? 넘 게 답이 되는 함수야. 그치? 그런데 꼬라지를 봐. 함수처럼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짜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함수는 y는 뭐밖에 없다고? y는 x밖에 없어. 그런데 누구한테 제한만 걸어주면? 정의역한테 제한만 걸어주면 그 제한된 정의역에서만큼이라도 항등함수의 자격을 갖고 있는 함수가 있다? 그럼 걔는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것도 항등함수는 여기 봐. 대답해줘. x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항등함수라고? x가 나와야 돼. 근데 뭐가 나온대? 아, 그러니까 함수 대결이 지금 수 이거 아니야? x 넣었을 때 이게 나오고 있지만 그게 x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겠죠? 다시 1 넣었을 때 1이 나오면 돼. 2 넣었을 때 2가 나오면 돼요. 그런데 그것처럼 하다 보니까 x를 넣었을 때 x가 나오면 되는데 지금은 10을 보니까 x 넣었을 때 x의 제곱하기로서 6이 나온다잖아. 그럼 그 값이 넣고 있는 x랑 같으면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에 쓸 수 있는 값은 몇 또는 몇? 3 또는 마이너스 2. 다시 말하면 정의역에, 그러니까 이 함수에 대입할 수 있는 x값이 누구하고 누구만 있으면, 3하고 마이너스 2만 있으면 무조건 이 함수는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가 맞아. 그런데 집합 지식 필요하다고 그랬지. 마지막 한 번 더 밑줄 걸을까? 밑줄 집합 x의 개수에다 밑줄 걸으세요. 그거 못 찾으는 문제였다고 했더라? 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모든 개수 찾는 문제였지? 하, 대답 안 나온다. 땡땡 집합. 맞아. 거기 밑줄 그어 적어놔. 집합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아달라는 문제야. 그래서 항등함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누구하고 누구만 가능하다고? 3하고 마이너스 2만 가능하니까 3하고 마이너스 2만으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찾는 문제였던 거지. 그러니까 두 개 가지고 넣을점을 적으면 되니까 몇 개 나오겠어? 네 개 나오겠어. 근데 뭐는 아니라겠어. 그럼 몇 개 나오겠어? 정답 세 개. 그래서 항등함수가 되게 될 수 있는 정의역 X는 누가 될 수 있느냐? 3만 있는 것 같아. 이것만 해도 정의, 이거 항등함수 되는 거야. 3만 넣었을 때 3 나오는 거 맞는 거니까, 맞아? 또 이렇게 만들어진 집합도
함정함수가 되게 해줄 수 있는 정의형의 변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정의형이 될 수가 있어. 얘들 그래서 집합 X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집합 X를 구하라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이런 애들만 원소로 할 수 있는 집합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오지 3하고 마이너스가 무조건 둘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는 거지. 아, 요게 아니라 3개가 정답이 되는 거야. 3개가. 자, 한 문제 더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 뭔가 대답도 잘해 조금 더 하고 싶긴 한데 힘들다니까 마무리 지웁시다. 아무튼 마지막은 참 진짜 마음에 드네. 매달 이랬으면 좋겠어. 맨날 선생님. 자, 한 번 더 집합 X의 원소 몇 개? 네 개. 그럼 아까 했으니까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건 앞쪽에 있는 X가 뭘 말하고? 정의형. 뒤쪽에 있는 X가 뭘 말한다? 공역을 말한다. 결국 이 말은 정의역도 집합 X를 써주고 공역도 집합 X를 써달라는 말을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뜻이야. 됐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1대1 대응의 개수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찾는 문제. 1. 갈 수 있는 길 몇 가지지? 4가지. 2는 갈 수 있는 길 몇 가지죠? 왜 3가지지?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는 X값 달라지면 Y값도 어때야 되니까 달라져야 되니까 1이 어딘가로 갔으면 1이 만약에 이 4개 중에 이거 한 가지로 갔으면 2는 절대 여기로 못 가.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밖에 안 남은 거야? 3개밖에 안 남아. 3이 갈 수 있는 길은? 2개밖에 안 남고 4가 갈 수 있는 길은? 그 남아있는 숫자 하나한테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1대1 대응의 수는 몇 개? 24가지가 정답이 되고 두 번째 항등함수, 항등함수 뭐였지? 넣은 게 답이 되는 함수 몇 개 나오게? 자, 여기서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함수라는 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y를 향해 한 개씩 쏴서 만들어지는 게 함수잖아. 지금 라우리처럼 말하고 싶은 친구들 꽤 많았을 거야. 이게 항등함수야. 이렇게 생긴 함수 몇 개가 있는 거야? 한 개가, 이게 네 개가 아니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 한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 항등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정답이 몇 또는 몇이게? 항등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정답이 한 개. 주어진 모양으로 절대 항등함수를 만들 수 없으면 정답은 몇 개? 0개가 되는 거야. 항등함수의 개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 개밖에 없어. 있으면 한 개, 없으면 0개인 거야. 이해돼? 됐지? 이거 네 개 아닙니다. 세 번째.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함수는 치역이 몇 개인 함수? 치역이 몇 개인 함수? 한 개인 함수. 그럼 만들 수 있는 거 몇 가지 나올까? 이건 네 가지가 맞지. 치역이 모두 1로 모여있는 이렇게 생긴 함수 한 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 한 개. 그렇게 따지다 보면 모든 화살표가 1, 2, 3, 4 중에 하나씩만 집중해주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라고? 네 가지. 이것도 경우수로 한번 표현해 줄까? 경우수로 표현해 줄게. 1이 갈 수 있는 길 몇 가지? 네 가지. 그런데 1이 누군가를 선택했다면 나머지 2, 3, 4가 어디를 가야 돼? 그 1이 갔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2가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 3이 갈 수 있는 길도, 4가 갈 수 있는 길도. 이게 왜 한 가지인 줄 알아? 1이 갈 수 있는 길 몇 가지니? 항등함수는 1이 갈 수 있는 길 몇 가지야? 1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돼. 갈 수 있는 길 몇 가지라고? 한 가지. 2로, 2로 가야 돼. 3도 3으로 가야 되고, 4도 4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함수의 개수는 지금처럼 경우의 수 문제로 풀 수 있게 되는데 사실 항등함수의 개수랑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지. 말했듯이 항등함수는 개수가 가능하다면 몇 개? 한 개. 가능하지 않다면 0개.
상상수는 곧 주어진 공역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상당히 돼. 공역이 지금처럼 몇 개니까? 네 개니까 네 가지가 있었던 거. 만약에 여기 공역 다섯 개 있어서 몇 가지게? 다섯 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자, 오늘 고생들 많았고, 과제는 218번까지. 이거 언제까지 오는 거지? 화요일 낮 저녁. 화요일 저녁 때까지 해본 거야. 힘들었어.